장애인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경기북부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경기도 주최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주관으로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될 정말 큰 부분들이 발달장애인의 어떤 직업 그리고 생활에 대한 부분이지 않겠는가. 우리 경기도에는 한 60만 명 정도에 가까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약 한 10%가 발달장애인입니다.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시고 우리 병원장님 비롯해 부원장님 비롯해서 이제 관계자분들 오셨는데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서 지역의 공동체를 좀 만들어간다는 그런 그 책임감으로 오늘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휠마스터 직무 개발과 훈련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와 효과를 공유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는 이 친구들이 단순히 그냥 기간제 근로자나 단순히 지원 업무가 아닌 좀 더 고품질의 또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직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 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간담회 참석 의료 관계자들에게는 일산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맞춤 직무 개발 및 장애인 의무 고용률 상향 달성 성공 사례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의 의무사항입니다. 편견을 걷어내고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 이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과 자아 실현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있는 내일을 기대해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